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돌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Qt 크리에이터 로스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Qt 크리에이터 로스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로스 패키지나 노드를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주소를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를 내려가 보시면 설치 가능 버전들을 볼수 있는데요. 우분투 18.04, 우분투 16.04, 우분투 14.04 총 3가지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분투 14.04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설치해 줄 거고요. 여기에서 온라인 인스톨러와 오프라인 인스톨러가 있는데 현재 온라인 인스톨러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치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요. Save File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다운로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옆에 폴더 모양을 눌러서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을 그냥 실행할 수는 없고요. 관리자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시고요. 퍼미션스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execute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역시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Qt 크리에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어셉트를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인스톨 눌러주시면 Qt 크리에이터가 설치됩니다. 네,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피니시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홈 폴더로 가셔서 Qt 크리에이터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탕화면에 이렇게 Qt 크리에이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자, 이제 이 Qt 크리에이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프로젝트는 로스 워크스페이스랑 같은 의미입니다. New 프로젝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Adult 프로젝트에 하단에 두 번째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름은 기존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신 분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워크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Qt 크리에이터로 빌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따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Kekin WS2로 하겠습니다. 로스 버전은 인디고고요. 빌드 시스템은 Kekin Maker와 Kekin Tools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Kekin Maker를 사용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패스는 이제 브라우즈 들어가셔서 홈 폴더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더를 하셔서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Kekin WS2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버전 컨트롤이 있는데요. 버전 컨트롤은 이제 Git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는 건데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None을 할 거고요. Finish를 눌러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연습을 위해서 패키지와 노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File or Project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로스를 선택하시고 패키지를 선택해 줍니다. 패키지 이름은 로스 튜토리얼 1 PKG 그리고 의존 패키지로는 std, msgs, 그리고 로스, cpp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이는 꼭 띄어쓰기가 아니라 콤마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고요. 여기서도 역시 버전 컨트롤이 있는데 저는 none을 선택하겠습니다. finish를 눌러주시면 패키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패키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폴더를 가보겠습니다.
홈폴더에서 캐킨 WS2의 SRC 폴더에 가시면 패키지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include 폴더와 SRC 폴더, cmake-list.txt 그리고 package.xml 총 4개의 파일 혹은 폴더가 생성되게 됩니다. 예, 제대로 생성되었으니 간단하게 퍼블리셔 서브스크리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file all project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basic publisher 노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퍼블리셔라고 할 거고요. 패스는 이제 캐킨 WS2 SRC 로스 튜토리얼 1 PKG 여기에 SRC 폴더 안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Next를 눌러 주시고요. 역시 버전 컨트롤이 있지만 저는 논을 선택하고 Finish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기본적인 코드가 작성된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이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CMake 리스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빌드 쪽에서 add executable를 추가해 줍니다. 로스 튜토리얼 1 퍼블리셔. 뒤쪽에는 방금 만든 CPP 파일의 이름을 작성해 주고요. 앞쪽에는 이제 이 노드의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스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노드의 이름을 방금 추가한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스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리버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캐킨 WS2 SRC 로스 튜토리얼 1 PKG 안에 있는 SRC 폴더에 만들어 줍니다. Next를 눌러 주시고요. Finish를 눌러 줍니다. 서브스크리버 코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드도 CMake 리스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노드 이름은 서브스크리버로 로스 튜토리얼 1 서브스크리버로 지정하겠습니다. CPP 파일을 지정해 주고요.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추가해 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편의를 위해서 퍼블리셔 노드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include 쪽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빌드를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Ctrl B를 눌러주시면 빌드가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빌드 후에 이렇게 빨간 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브스크리버 역시 빨간 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가 끝났고요. 실행 전에 bashrc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추가한 컨피규레이션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bashrc를 저장해 주시고 종료해 줍니다. 터미널도 종료해 주시고요.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로스코어를 실행하겠습니다. 또 새 터미널을 열어서 퍼블리셔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서브스크리버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QT로 현재 노드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스에 들어가셔서 노드 그래프를 선택해 주면 다음과 같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Qt 크리에이터 로스 플러그인 설치와 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